극심한 폭염과 한파, 유례없는 초대형 태풍 등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는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참가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계획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제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어 이 같은 목표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60, 70년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며 우리나라 경제 기적의 토대를 놓았던 것처럼 탄소 중립은 분명 대한민국을 G7 국가로 도약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한 총리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산업혁신 전략과 기술 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을 주제로 쟁점 토론도 진행됐습니다. KTV 임보라입니다.